안녕하세요. 은실이 보호자 강명입니다. 은실이를 돌보고 있는 이명주입니다. 은실이 보호자 강휘영입니다. 아, 우리 은실이는 마르티스고요. 올해로 18살 됐고요. 저희 집에 가장 막내딸 우리 이쁜 은실이입니다. 18살이면 사람 나이로 치면 90살 아닌가요? 꽤 정정해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저희 지금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은실이 생활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달라졌다니. 먼저 일상을 살펴볼까요? 그래, 은실이 일로. 은실이 맘만 먹자. 섞어줘야 돼. 아, 은실이 아글로이 되는구나. 뼈에 좋은 멸치와 약까지. 노견이다 보니 밥 한 끼에도 손이 많이 갑니다. 무슨 약이에요? 귀가 좀 보대요. 속이. 겉으론 괜찮아도 몸의 기능이 하나씩 약해질 때죠. 자, 은실이 일로 와, 일로 해. 일로 와서 맘만 먹어. 고기에서 먹어. 1년 전 앞니빨이 빠지기 시작한 후로 밥 먹는 게 영 시원찮아졌지만 다행히 한 그릇 싹 비웠네요. 사료를 남기지 않고 잘 먹어준 은실이가 기특하고 대견한 보호자. 칭찬이 빠질 수 없죠. 은실이를 아빠가 한번 안아줄게. 은실이, 너 아빠가 잘 안아줬잖아. 너 좋아했잖아. 응? 그런데 칭찬받는 은실이의 반응이 영 시큰둥한데요. 이번엔 사납게 이빨까지 드러냅니다. 엄마, 왜 그래? 응?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정말 까칠하게 구네요. 아니, 좀 전까지 밥이며 약이며 살뜰히 챙겨줬건만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걸까요? 쟤도 충격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울한 것 같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우울한 것 같아요. 전에는 안고 껴안아주고 그러면은 그래도 가만히 있고 그러던 애가 뽀미가 그 이후에는 막 겁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으르렁대고. 가족에겐 은실이 외에 또 다른 반려견 뽀미가 있었다는데요. 뽀미는 저희 집에서 태어난 강아지예요. 그래서 뽀미 엄마가 제 무릎팍에서 양수가 터져서 뽀미를 낳았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희 집에서 저희 식구들이랑 같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래서 뽀미에 이어 은실이까지. 두 마리 반려견의 재롱 덕에 가족들 간의 대화도 많아지고 웃음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뭐 대화의 한 반 이상은 전부 얘네들 얘기니까 얘네들 위주로 해서 대화가 되면서 나머지 얘기도 연결이 돼가지고. 그 후로도 오랜 시간 가족의 일부로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던 반려견. 그런데 이별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뽀미가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노견은 대부분 심장이 커져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병원에서. 그래서 치매를 앓던 뽀미를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만 점점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한 달 전 뽀미는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뽀미의 마지막 순간을 은실이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뽀미 앞에서도 재롱을 많이 폈어요. 뽀미가 얌전한 강아지였거든요. 놀지를 않는 강아지니까 얘가 좀 심심하면 아주 뽀미 앞에서 재롱을 엄청 많이 떨었어요. 사교성은 없는데 뽀미하고만큼은 나든 뭐 같은 엄마한테서 나온 형제고처럼 그렇게 같이 아주 참 친하게 그냥 뭐 매일 그냥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늘 함께였던 뽀미의 죽음이 은실이에게도 큰 충격이었겠네요. 근데 찾더라고요, 제가 많이. 찾더니만 그다음부터 손을 거부해요, 저를. 저에 대한 손을 거부를 하더라고요.
뽀미와의 이별에 이어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은실이. 혹시나 잘못되는 건 아닌지 가족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은실이가 일로 와. 은실이 일로 와. 안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올라와. 가재. 그날 이후 가족을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은실이. 그런 은실이를 위해 바람이라도 쐬면 괜찮을까 산책으로 기분 전환을 해주려는데요. 야, 다행히 은실이도 거부하지 않네요. 노익장을 과시하며 사뿐사뿐 아주 잘 걷는데요. 건강하네요. 나온 쉬하는 거. 그래. 아니, 잘 걷다가 왜 이러죠? 이제 안 나가요. 뽀미를 안고 나갈 때는 잘 나가서 산 위까지도 올라가고 둘이 갈 때는 잘 가는데 혼자서는 두려운가 봐, 얘가. 달라진 건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 뽀미와 늘 함께하다 보니 혼자서는 힘이 든 모양입니다. 한 달 사이 많은 것이 달라진 은실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는데요. 특히 지금껏 자신을 씻기고 보살펴주던 부부의 손길을 심하게 거부하는 은실이. 목욕 한번 시키려면 난리 법석입니다. 그나마 딸한테는 덜하다는데요. 왜 이럴까요? 저랑 제가 맞추면 좀 덜해요. 엄마랑 아빠가 뽀미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대고 아니면 이렇게 케어해주고 하는 거를 좀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 많아서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다음 주면은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면 엄마가 그걸 못 해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해외 거주하고 있는 딸 휘영 씨. 첫 반려견 뽀미를 보내고 은실이마저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영 놓이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상심이 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은실이가 나아지길 기대해 보는데요. 딸 휘영 씨 마음이 정말 무겁겠네요. 아유, 어떻게 이 은실이 표정 좀 보세요. 저쪽이 표정 봐. 안녕. 안녕.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뒤로 하고 딸 휘영 씨가 떠난 후 부부와 은실이만 남은 집안. 어머님이 저녁을 준비하시나 보네요. 그 옆에 은실이도 얌전히 앉아 있는데요. 은실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은실이. 은실이 뭐 했어? 은실이. 아우, 뭐 하긴요. 오늘 저녁 뭐 먹나 생각하지요. 아우, 맛있는 냄새. 안 줘? 줘, 안 줘? 번갈아 은실이를 찾는 부부. 요즘 들어 속썩이는 녀석이지만 덕분에 집안의 적적함을 달래줍니다. 안아주고 만지려고 하면 으르렁대고 이빨까지 드러내더니 이번엔 웬일로 옆에 찰싹 붙어있네요. 너 왜 그래? 복지도 않는데 자꾸 건드리면 어떡해. 응? 부부에겐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 은실이. 고마워. 두 분만 계셔도 은실이 좀 대화가 된다니까요. 고구마를 하나 합시다. 큰 걸 줘야 돼. 그래야지 조그만 거지 뭐야. 한 입에 꿀떡이야. 조금 큰 거. 은실이를 향한 애틋함이 그냥 봐도 철철 넘치시네요. 둘 더 없는 소중한 가족 은실이. 오랫동안 건강히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최근 부부의 손길을 거부하며 사나워진 녀석이지만 꼭 잊지 않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문양은 몇 번씩 넣어야 되나요? 하루에 한 번. 한 번 넣어줬어요, 저는요. 근데 얘는 못 넣어줘요.
이제 눈에 약 한번 넣자. 아,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 얘는. 2년 전부터 진행된 백내장. 실명을 막기 위해선 꾸준한 관리밖에 답이 없다는데 이 녀석 완강히 거부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병원을 가서 약을 넣고 오고 약을 먹이겠어요. 글쎄. 이도 닦이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뭐 이도 막 물어 뜯는 통에. 그래서 그래. 뽀미도 그 사실 그 걔가 죽기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가다가 막 부딪히고 은실이도 이제 지금 한 1년? 2년 전서부터 약간 그 눈에 이 불빛을 봤을 때는 그 하얀 그 뿌연 그런 게 조금씩 나타나더니 이렇게 변화가 오고 그래서 참 저도 속이 좀 상할 때도 있고 내가 뭐든지 해주면 그냥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구나 다 그렇게 좀 받아줬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함께 살던 반려견의 죽음 이후 갑자기 돌변한 은실이 노견 은실이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부부의 소원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있는 데까지 사랑해 주려고 해요. 그냥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이 먹으면 늙는 건 당연한 이치기니까 뭐 얘도 이제 서서히 눈도 그렇고 귀도 좀 안 들리는 것 같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가장 사랑스럽게 키우다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내가 행복했었다 하는 마음으로 가게끔 해주려고 해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우 세상 모든 반려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새나게 역대 가장 최고령인 은실이를 만나러 온 강훈련사 과연 어떤 조언을 해줄지 기대되시죠? 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예예예. 예, 예. 아, 네. 선생님 안녕해. 네, 안녕해. 생각보다 굉장히 정정한데요. 그렇죠. 네. 반기거나 그저 그러지는 않. 네네. 그러지 않고 이제 손에 남은 나는 관심이 없네. 네. 아우 젊은 양반, 내가 꼭 인사를 해야 돼?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예. 제가 들어갈게. 네 그러세요. 예. 하, 짖거나 반겨주거나 해야 되는데 노견 인사법 참 인상적이죠? 우선은 제가 네. 이렇게 집에 와서 은실이를 보니까 아, 18살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관리가 잘 됐어요. 네. 조금 살이 찐 네, 3살 그만.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제 뭐 18살이면 야 정말 강아지 그렇죠. 나이로 보면 이제는 뭐 다 늙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항문도 깨끗하고 네. 눈도 조금 뿌하기는 한데 예, 좀 백태극이에요. 네. 아,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아마 걱정됐던 부분이 좀 있으셨나 네. 봐요. 우리 촬영하신 영상이 있으니까 네. 그거 같이 보면서 네. 한번 이야기 해봐요. 네. 최근 들어 은실이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리 와, 올라와. 이리 와. 가족을 멀리하던 은실이. 잘 안 와요? 그전에는 잘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오더라고요. 오라 그래도. 응. 요 자리에 딱 네. 올라와가지고. 그러네요. 같이 이제 일했는데. 얘도 요새는 조금 낮은 거예요. 내 근처까지 왔고. 다가가면 가족들을 피하기 바빴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몸에 손이라도 닿을 때면 기겁을 하고 사납게 돌변했었죠. 그 이후에 변한 게 그게 변했고. 그리고 이리 와 하고 손을 대면 뒷걸음질을 쳐요. 아까도 보니까. 예, 뒷걸음질을 네, 쳐요. 예. 오면서도 지가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겁을 내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가족들은 변한 은실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시점이 뽀미의 죽음 이후였기 때문이죠. 뽀미
뽀미가 가고 나서 네. 제가 많이 변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렇게 잘 때 네. 항상 저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네. 오질 않아요. 자꾸 잠결에 내가 이리 와, 이렇게 손을 대면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름을 끼치는 기절을, 그 농도가 뭐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그걸 보고 뭐 얘가 이상화되는 거지 많이. 저 어머니 저 뽀미가 몇 살 때 이렇게 간 거예요? 걔가 예. 아마 20년 됐을 거예요. 얘보다 2년도 더 조금 더 있다 왔어요. 20년 됐을 거예요. 네. 거의 뭐 저 자녀분들은 아주 그냥 젊었죠. 유년기 예. 때부터. 저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키웠어요. 애들을 강아지를요. 예. 그러면은 정말 큰 추억이겠네요, 그죠? 그죠. 우리한테는 엄마 아빠한테도 네. 정말 저 살아온 인생의 한 부분이고. 20년을 함께하며 부부에겐 친자식과 같았던 뽀미. 아팠어요 많이? 오랫동안? 아픈 거는 응. 아주 급격히 나빠진 건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탈골이 오더라고요, 뒤에 부분이. 그러더니 이게 많이 아픈 건 한 달 정도? 병원에 가면서 아 상태가 참 안 좋습니다 얘기 들은 게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딱 두 번 병원 가서 약 줬는데 약을 다 못 먹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과 맞먹는 이 상실감을 어찌 숨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슬픈 거는 누를 수가 없나 봐요. 이거는 슬픈 거는 다 표현해야 돼요, 아버님. 슬픈 건 은실이도 마찬가지였겠죠. 뽀미가 저 잘 지냈어요, 우리. 네네.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뽀미는 조용한 성격인데 얘가 활발하다 보니까 뽀미 앞에서 알짱알짱하고 막 뛰어갔다가 앙 하고 막 뒤돌아서고 막 그래요. 생후 2개월, 은실이가 처음 집에 온 날부터 한시도 떨어진 적 없었던 두 반려견. 은실이에게 뽀미는 삶의 전부와 같았을 겁니다. 뽀미가 한 두 살 됐을 때 우리 은실이가 아기 때 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기 두 살 차이인데.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저 뽀미를 굉장히 잘 따르고 같이 계속 있었겠네. 네. 계속 있었죠. 거의 뭐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다 보니까 얘까지도 행동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도 좀 당황했죠. 그리고 얘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우리도 자꾸 나부터도 굉장히 무슨 죄스러움을 느끼고 마치 얘가 우리가 뽀미를 갖다 버린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들고 상심이 컸겠다 그분도. 그렇죠. 그때서 아주 난리 났죠. 서로밖에 없었고 산책도 안 나갔고 떨어지는 걸 못했고 다른 친구가 없었던 상태에서 한 마리가 가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나와 반려견의 분리가 원활하게 되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시지만 반려견과 반려견 둘이 또는 셋이 떨어져서 괜찮은 거에도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견 가정은 서로가 서로한테 집착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언제부터가 아니라 만나면서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렇게 있지 않는다면 예, 지금 당장이 제일 좋은 시기이고요. 갑자기 사납게 변한 은실이. 혹시 또 다른 원인은 없었던 걸까요? 화났어? 은실이 화났어? 은실이 화났어? 간식 조금 줘서 화났어? 근데 저렇게 막 이빨을 보이고 그러는데도 우리 아빠는 뽀뽀를 막 합니다. 아니, 그냥 화났어. 어떡하지 그렇게 내가 껴안고 뺨도 네. 많이 대주고 그랬어요. 평소 은실이에게 애정 표현을 아낌없이 해왔던 부부. 아니 강아지가 은실... 지금 몇 살인데 자라 그래요?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사람도 18살이면 자라고 안 해요. 껴안고 이렇게 뺨을 대주고 이제 이렇게 다독거리는 걸 내가 좀 자주 했죠. 아버님의 애정 표현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선 제가 저 영상을 좀 봤잖아요.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뭐라 그럴까? 그냥 노견의 모습이에요. 개들도 나이가 먹으면요 귀찮아요. 그래서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안 와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도 아버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엉덩이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손 뻗어서 강아지 만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손 뻗어서 강아지 이제 옷이 손에 걸리면 그 옷 잡고 당겨가지고 내가 안고 다리 하나 잡히면은 그쪽이 끌고 이제 끌고 와서 하잖아요. 근데 얘도 18살이면은 나이가 정말 관리가 잘 됐다면 한 70, 80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70, 80이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아프고 자연스럽게 무릎이 아프고 어디가 결리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허리도 아프고요. 그래요? 아유.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저 뭐가 바닥에 약간 움직이면 아이고 하다가 순간 이제 근육이 놀라잖아요. 근데 개들도 갑자기 나를 이렇게 안고 이 겨드랑이에 손 넣어가지고 들면 허리가 아파요. 왜냐면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얘 이렇게 안으면 네. 배에 힘 줘가지고 다리 이렇게 달랑달랑달랑 하잖아요. 예, 예, 예. 그게 배에 힘을 빼면 허리가 꺾여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손 넣고 이렇게 들면 강아지가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다리 뒷다리에 힘 빼고 이렇게 달랑달랑달랑 거리는 애는 이제 배에도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달랑달랑 하는 거거든요. 머리가 엉덩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앞을 들면은 무게가 뒤로 쏠릴 것이고 그쵸. 또 여기를 들면 여기가 쏠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살짝 손 넣고 뒤에 엉덩이 받쳐서 앞하고 뒤하고 균형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나이 든 은실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던 부부 앞으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7, 80대 가지고 나이도 많아가지고 허리가 맨날 결리고 삐는데 어딘가 자꾸 땡기려고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좀 하지마 좀! 하지마 좀이라고 했는데 자꾸 해! 자꾸 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지. 그러니까 나도 늙었어! 그만 좀 해요!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저기서 보면은 딱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챙겨주는 손길마저 거부할 땐 어떻게 하죠? 노견들은 또 관절이 약해서 휴지나 물티슈나 걸레로 다리 이렇게 닦아주면은 여기 다쳐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도 손마디 이렇게 막 쑤시고 막 그러잖아요. 당연히 저 나이가 드시면 좀 불편하잖아. 근데 이거를 누가 억지로 막 이렇게 막 꾸기는 것처럼 되게 심하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강아지들이 습관적으로 막 다리를 핥아요. 그래서 핥나? 그러니까 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거 수석이듯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혈액순환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결리고 저리고 쑤시니까 누워있어가지고 이렇게 핥고 무릎 이쪽도 그냥 이렇게 핥고 가끔씩 이렇게 있다가 뭔지 아시죠? 네. 이거를 매일매일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귀는 확인만 합니다. 확인만 하고 더럽고 더럽고 좀 귀지가 있을 때에만 꾸걱꾸걱꾸걱 귀 세정제 넣고 꾸걱꾸걱꾸걱. 지금은 귀가 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었어요. 부었으면 약 먹는 게 맞기는 한데요. 약 먹고 가라앉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18살이면은 어딘가 하나 두 개씩 망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벌써 이렇게 예민한 친구들을 이를 닦아주려고 하면 굉장히 관계가 다 망가져버리고 나도 물려버리고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18살이고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18살인데 저 친구한테 귀를 만지는 거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선 좀 여러 단계의 훈련이 필요해요. 뽀미의 죽음 이후 은실이의 달라진 행동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좋아하던 산책을 거부한다는 것. 이건 왜 이런 거죠? 오늘 혹시요 옛날에 뽀미 있을 때 우리 저기 저 뽀미 혼자 또는 우리 은실이 혼자 산책을 좀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거의 없죠.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걔들도 이제 혼자 다녀버릇 안 하고 홀로 서기를 안 한 친구들이 혼자 아무것도 못 해요. 나이가 좀 먹잖아요, 강아지들이. 그러면은 뭘 무서워하냐면 내가 이 집을 떠나 돌아올 체력이 있을까를 걱정을 해요. 내가 산책을 나갈 때 돌아올 체력이 확실한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맨날 둘이서 셋이서 산책했던 친구들은 그래서 옆에 친구 보고 같이 같이 이렇게 힘내고 움직이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님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뽀미한테 의지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서 보호자님이 가자 가자 아니면 내가 안아줄게 그런 믿음보다는 내가 이만큼 가면 돌아올 수 있을까가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늙었어. 그래서 옛날에 쉽게 쉽게 갔던데도 이제는 아주 먼 길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첫째 홀로 18살 때 홀로 서기를 아유 힘들어. 여하튼 해보자고요. 왜냐면 앞으로도 혼자서 더 오래 살 거니까. 홀로 서는 것도 연습하고. 근데 저기 보면은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빠 보호자님도 애정이 넘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들어주고 들어주다 보니까 앙탈, 응석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저게 우리 친구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안길 때 기분 좋게 안겨가지고 이게 아니라 뭐 이러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렇게 많이 만지지 않고요. 그렇게 많이 강아지를 안아주지 않고요. 부르지 않고요. 그게 훨씬 더 지금 저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꽤 괜찮은 강아지인 것 같고요. 저 어머니하고 아버님 이제 기르시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또 우리 저 친구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같이 고민해 드리려고 온 거고요. 제가 조금 돌아보고 또 질문도 하면서 한번 볼게요. 네, 그러세요. 은실이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솔루션 그 첫 단계 18년 만에 홀로서기. 줄 혹시 줄 하나 더 없으세요? 네, 줄 하나 있으시면 줘보세요. 조금 길게 하려고. 먼저 뽀미와 늘 함께했던 산책. 이젠 나 홀로 산책에 도전. 은실이의 산책법을 배워볼까요? 열리고 여기서는 잘 나가요. 네. 줄 좀 느슨하게 하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 선만 지나면 돌처럼 굳어버렸던 은실이 오늘은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저 우리 이쪽으로 저 해 있는 데로 한번 가볼게요. 어? 잠깐만, 이게 뭐야? 벌써 해결된 건가요? 어머니 잘 걷는데요? 어머니 제 응가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두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 최근 일단 집 앞 50m는 통과. 가능할까요? 이게 항상 거든 행동이에요. 아. 나오면 어머니 이때 줄 길게 잡고 이쪽으로 걸어 나와 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내가 갈 곳을 먼저 가 있으면서 기다리면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렇지 또 기다리세요. 자, 줄 땡기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역시나 집에서 멀어지니 멈춰서는 녀석. 왜 이러는 걸까요? 기다려야 돼. 야, 어머니가 가자는 대로 이런 것 같아. 얘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기다려볼게요. 자. 내가 갈 방향으로 몸만 틀었을 뿐인데. 네, 갑니다. 가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그렇지, 그렇지. 자, 쭉쭉 가볼게요. 혼자 된 은실이가 안쓰러워 끌려가준 것이 문제였네요. 들어갈 거예요. 자, 어머니, 제가 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보세요.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저까지 갔다 올 거야. 생각하고 딱 있어 볼게요. 예, 좋아요. 자. 아, 괜찮아요. 안 가면은 그래. 난 생각이 달라. 저기까지 갈 거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이 친구가 이렇게 당기면 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발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노견과의 산책을 리드할 때 주의점이 있죠? 노견이다 보니까 너무 힘으로 막 땡기지는 말아야 되지만 버티는 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가자. 이리 와. 가자. 괜찮아요. 자, 이렇게 안 와요? 그러면 방법이 있죠. 체력 저하가 심한 노견은 살짝 들어 이동해 주는 것도 좋은데요. 네.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혼자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야 노년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네요. 갑시다. 아이고 예뻐라. 여기까지 이제 혼자 왔잖아. 네. 그죠? 더 간다네. 원래 거기서 산을 다 이게 전부 돌았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은실이의 좋은 산책 도우미가 돼주실 거죠?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이제 이제 가자. 일로 일로. 이제 가서. 가자, 그렇지 가자. 그렇지. 집에 가자. 버틸 때는 가는 방향으로 서서 기다리기. 지쳤을 때는 안아서 이동해 주기. 참 쉽죠? 잘 걷네요. 아, 이 정도면 최고지 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노견들을 위한 또 다른 산책 팁. 노견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멀리 멀리 갔다가 한 바퀴를 크게 돌고 오는 것보다 짧게 어딘가에 가서 충분히 쉬고 오는 거를 되게 좋아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끌고 올 수 있나? 또 나를 지킬 수 있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친구라면 또는 좀 예민한 친구라면 유모차 같은 거에다가 강아지를 두고 그렇게 좀 거친 구간, 좀 복잡한 구간은 유모차로 통과를 하고 한적한 곳에서 줄을 메고 산책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은실이의 행복한 노은아기 그 두 번째 교육. 가족의 손길을 거부하던 은실이와 노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보호자의 관계 개선.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교육 전부터 은실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빠밤 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배부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을 할 때에 한 번씩 더 많이 칭찬해 주려고. 이거 하나 주면은 한 번 칭찬하는 거고요. 그쵸. 지금 이 칭찬을 한 20번은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애정도 간식도 아낌없이 퍼주었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집중하세요. 모든 게 다 우리가 잘못이야. 아니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모르니까.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네, 제가 우선 줄자고. 간식 잡고 어떻게 하나 좀 볼게요. 냄새 맡네요, 그죠? 예. 우선 이 안에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제가 어떤 거 보려고 하냐면은 이 친구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얻고 싶은 게 있을 때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18살이면은 지금 생각이 막 자유롭고 폭넓지 못해. 지금 봐봐요. 제가 손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그냥 아응하해서 이 벌려줘. 그냥 먹게 하잖아. 자, 볼게요. 지금 어머니라면은 이렇게 하면 강아지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좋죠. 좋죠. 네. 이 친구가 애간장 타는 게 너무 싫거든. 근데 이 친구가 좀 기다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뭐 그렇지만 배울 거는 배우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훨씬 더 이 친구도 건강해져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저 아버님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막 승질 부리고 이빨 보이고 그러는 게 전혀 이뻐 보이지가 않아. 사실은 은실이와 가족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선 그동안 계속된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 과제. 힘드니까 포기하면 포기하나 봐. 네. 딴 데를 보지. 지금 이제 뭐냐면은 70 넘어서 한글 배우는 거예요. 한글. 답답해 지금. 야, 은실이가 나이 들어 고생이네요. 은실이 화이팅. 자, 그럼 열어놨어요. 간식을 바닥에 놓아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손에 쥐고 있는 간식과 또 바닥에 있는 간식을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강아지들이 훨씬 많아요.
떨어졌는데 도 당신 거라고 이러면서 화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아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다, 그죠? 근데 제가 막을게요. 예전엔 무조건 얻었던 간식을 이젠 보호자가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못해요. 억울할 거예요. 내 건데 내 집에서. 그렇지 않아. 여기 간식이 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제가 아직 처음이니까 그냥 줄게요. 하나. 하나 먹었어요. 이거는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다시 못 먹을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걸 내가 너한테 주기 위해선 너가 나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돼. 앉아도 좋고 엎드려도 좋아. 하지만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매너가 아니야. 보호자에게 도움을 구해보지만 스스로 생각해내야 합니다. 이제 달라고는 안 하네요. 기다려보죠. 이제 이 친구가 조금 이상하다 먹진 못하는데 그냥 주기는 하네. 이거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게 무슨 법칙이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우 나네. 예 잘했어. 간식을 줄게. 오 예. 근데 내가 왜 간식을 먹은 거지? 그냥 먹을 수는 없어. 어? 뭐지? 밖에서 산책하는 것만큼 강아지를 건강하게 해줘요. 두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치매 예방이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죠? 견생 처음 겪는 일. 은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아까는 꼬리가 팽팽하게 말려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풀렸다, 그죠? 이거는 이 친구가 생각을 깊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리는 점점 풀릴 거예요. 다른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꼬리가 더 풀린다, 그죠? 이제 두뇌 활동을 하면은 꼬리의 힘이 슬슬 풀리고요. 이제 육체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또 신경질적인 방어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꼬리가 말려요. 2개월짜리 강아지는요, 30초면 익힙니다. 그래요? 근데 좀 18살이나 먹어서 고집이 세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이 규칙을 배우기가. 지금도 보면 이 친구가 앉았을 때를 놓치지 않고 칭찬해 준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보호자도 이 친구한테 집중을 오래 해야 되는 교육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오려고 그러면 막을 거예요. 싫어. 싫어. 원치 않아. 싫어. 자, 이번에는 보호자가 직접 해봐야겠죠? 아마 저가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앙탈이 더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가만히 계시고요. 구원의 눈빛 발산. 지금 보시면 얘가 이런 느낌이야. 엄마까지 이럴 거야? 아니, 거참 쉽게 가자니까 왜 그러는 거야? 뒤로 가려고 하면 막아야 돼요. 이게 측은지심을 유발하고 싶어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슬프고 애잔하게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어. 지금 어머니 마음 놓기 직전인 것 같은데 안 돼요. 네, 맞아. 얘 그런다고. 얘 무기거든. 질 것 같은데 뭐 지금 질 것 같아. 안 돼요. 나이 든 개와의 교육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죠. 자칫 스트레스 받아 보이지만 생각하는 활동은 노견의 두뇌 활동에 효과적입니다. 이제 방법을 알아챈 듯한데요. 단계를 높여 아빠 보호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냄새만 맡게 하고 땅에 말고 이렇게 한번 쥐고 있어보세요. 됐어요. 손 안에 간식을 보지 못한 은실이. 지금도 봐봐. 눈에 안 보이니까 곧장 가버리잖아. 그때는 잘 기다릴게. 그렇죠. 가만히 기다리세요. 이게 냄새는 나는데 어딨지? 여긴가? 이 친구가 다른 데 찾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데 찾으려고 할 때 땅에 내려놓으세요. 땅에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다시 집으세요. 그렇죠. 다시 집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세요. 손에 있는 거 벌써 압니다, 얘가. 포기하려 할 땐 힌트로 의지를 그렇지. 자극해 주세요. 냄새만 맡게 하고 다시 손 이렇게 딱 잡고 있어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이 친구가
아, 주세요. 거. 아, 잘했어. 간식 주세요. 주지. 아, 괜찮아요. 놓칠 수 있어요. 네. 아, 앉았는데 아버님 어딜 보세요. 지금, 지금. 그렇죠. 보호자가 반려견에 집중하는 것도 이 교육의 핵심. 일방적으로 예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규칙을 통해 건강한 교감을 하는 거죠. 여기 기대 보세요. 여기서는 이 친구가 아마 음식할 때면 이렇게 와가지고 예. 보던 데니까 강아지 교육은 힘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빨리빨리 줬죠? 네, 그냥 통째로. 가시죠, 가시! 가시! 밥 주고 나서 바로 먹어요. 아휴, 주정부리하지 말고 이렇게 교육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친구들 교육을 할 때에는 네. 약간 인내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네. 지금도 봐봐, 여기 점프하면서 곁눈질로 우리 어머니 쳐다보는 것 봐. 딱 점프하면은 피하지 말고 강아지한테 툭. 싫어. 그렇죠. 잘하셨어요. 잘하시네요. 어머니 운동 좋아하시죠?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운동 신경이 있어 보이셔가지고. 운동 조금 하죠. 아. 라인 댄스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세요. 나이트 댄스를? 라인 댄스라고. 아, 라인 댄스. 라인 댄스 잘하세요. 건강한 엄마와 달리 픽픽 쓰러지는 은실이. 얘가 뒷다리 쓰기가 그런 것 같아. 좀 그렇죠. 왜냐면 미끄러운 곳, 여기가 저기보다 상대적으로 미끄러우니까. 잠깐만 실례할게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두고 요 쪽으로 와보세요. 그렇죠. 힘없는 노견을 위한 배려 서비스. 미끄러운 바닥에 매트를 깔아주세요. 관절이 약한 노견들도 편안하게 교육할 수 있답니다. 아이고 사랑해.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뒷다리에 좀 무리가 가니까 그래서 아마 잘 안 앉았던 것 같아요. 오래 걸렸지만 여기까지 와준 것도 기특한 은실이. 직접 예뻐해주고 싶을 땐 어쩌죠? 칭찬을 할 때에 그냥 어머니 앉을 수 있으면 이렇게 살짝 앉아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아 그래 말만 해줘보세요. 말만. 아 그래. 만지지 말고. 아이 그래,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은실이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아마 엄마 보호자님 이상할걸요? 아 이쁘네와 함께 손은 만지작 만지작 거려야 되는데 또 만지작거리다가 어떠세요? 만지작 거리려고 하는데 얘가 피하려고 하니까 맨날 만지작. 아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이쁘네. 왕 거리면은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그러니까 나는 이쁜데 얘는 싫대. 이게 반복됐던 거예요. 아마 아빠도 그랬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진짜는 얘가 기분도 좋고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얘한테 그대로 우리 저 은실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뻐하는 행위가 예쁜 것이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착각했던 거예요. 편히 쉬는 걸 좋아하는 노견에겐 진한 스킨십보다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어떨까요? 사실 저는 18살 된 강아지라면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기를 바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호자님도 내가 조금 실수했었던 게 있었다면 몰랐던 게 있었다면 타협을 하면 어떨까 싶었던 거고요. 네. 오늘 교육 다 잊어먹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혹시나 기억나는 게 있고 할 만한 게 있다면은 한번 해보시고 네. 또 재밌는 데 많이 다니세요. 뽐이 한테 혹시 못해줬던 거나 내가 아쉬웠던 게 있으면 저 친구한테 그런 거 안 남게 네. 여행도 해보시고 그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책도 좋은 날 좋은 곳에 산책도 해보고 네. 아마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은실이네. 은실이가 좋으네? 은실이가 네? 은실이가 빵빵 탔어. 이야, 은실이 표정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곳은 노경과 가족의 모습을 기록하는 사진관이라는데요. 안녕. 안녕. 우리 은실이. 안녕. 그동안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 있다는 부부. 어? 아니 품에 안겨 있어도 사납게 굴지 않네요. 이야. 진짜. 은실이와 가족 사진을 남기고 싶었다는 부부.
언젠가 이별의 날은 올 테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추억할 수 있겠죠. 아유, 잘한다. 아, 노경과 사는 거는 여유로움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미리 오라고 하면은 옛날만큼 빨리 오지 못하니까, 탈 때도 예전에는 슝슝 하고 점프해서 타는데 지금 내가 안아줘야 되는 거고. 제가 노변하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구속이었어요. 제 몸은 자유롭지 않은데 마음은 너무 평화로워요. 내가 빌리를 통해서 배운 것도 많고 그것들을 빌리한테 이렇게 되려 이렇게 갚아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든 게란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반자, 아직까지 같이 막 가보자, 끝까지. 늙은개와 산다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아지들의 삶이 너무 짧으니까 매일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경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하루하루가 영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떠내 보내고 나면 슬프고 안타깝죠. 그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도 사랑했었던 그 기억으로 너무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감사와 뭐 은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없이 약하고 볼품없는 나이 든 개가 되어도 그 끝을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닐까요? 은실아,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